하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땡큐. 와.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초보자를 조금 벗어난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초보 탈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가시죠. 띠가 굉장히 저기 초보틱하죠. 네, 기독교. 종교는 없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가드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어? 이게 참 밑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땡큐죠. 가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키 엘초크 이거 하나 빼고는 거의 되는 거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 제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위에 가드 안에 잠겨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어제 크로스 초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초크를 막 시도를 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감사합니다. 안 마를 가져가 버리죠. 그죠? 위 가드 안에 있을 때는 크로스 초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팔이 너무 노출되고 상대방 다리 안에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 자, 다음은 초크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메리카나 같은 것도 시도해요. 그것까지 반대로 하시면. 아, 괜찮아요. 이걸 반대로 한 거야. 네. 이 여기서 틀어. 아, 네,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아메리카노 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땡큐. 꽉! 하고 안 바르고 카운터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로즈 가드 안에 잠겨 있을 때는 무언가 서브미션을 시도하지 마시고 크로즈 가드를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가드 패스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에서 시도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카운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지어 김우라도 잘못 잡았죠. 잡으셨어요. 완전 리얼리티였습니다. 아. 네? 어?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깔렸을 때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슈퍼맨처럼 탈출을 하시는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운트에 깔려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땡큐.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만약에 니온밸리에 깔려 있어요. 근데 상대방 막 밀어. 그러면 땡큐. 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제압돼 있는 자세 아래 밑에 하위 포지션에서 손을 겨드랑이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상대방을 뭘 하려고 하면 이거는 카운터를 당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아서 이스케이프를 시작할 때 모아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초보를 탈출하시려면 요거를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할 때예요. 초보자분이 가드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전장치 없이 무작정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리가 막 가까이 저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막 저 가드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가깝죠? 땡큐. 바로 수입 당합니다. 바로 끝나요. 진짜 발만 들어오면. 반대로 하체는 벌고 상체가 막 갑자기 제속으로 꽉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땡큐. 안전장치, 그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무작정 그냥 목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상대방으로 너무 붙어가지고 그 상황을 너무 안전장치 없이 붙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수입당하거나 트라이앵글 초크 같은 거 바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장치를 만들고 정확한 패스 동작을 이용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들어가면은 바로 끝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가드를 하는 상황이에요. 가드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죠. 가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움직이는데 이 사람도 움직이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손만 이러고 있어요. 손만. 땡큐죠. 이런 식으로 바로 패스 나가죠. 자, 가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발과 골반이 항상 상대방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이동을 하면 상대방도 계속 이렇게 저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옆면으로 이동했는데
방어를 한다 치고 손만 나와버리면 어? 그냥 저는 밀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건 패스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골반 일치, 상대방 다리가 상대방이 패스를 하려고 하면 따라가서 상대방 골반과 제 골반 발길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항상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요 네 가지를 어? 계속 그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그걸 하지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요 네 개를 아직 계속 하고 있다면 아직 초보를 탈출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 네 개를 안 해야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초보 티를 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하트 투 하트, 그러니까 체스트 투 체스트, 항상 상대가 이쪽 움직이면 저도 같이 제 가슴도 같이 상대와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또 염두에 두시고 같이 움직이시면 네, 지금 방금 박수방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좀 일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주짓수 초보 항상 열심히 하셔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호주영이었습니다. 초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